너 그 소식 들었어? 고발뉴스에서 마트를 한대. 어디로 가야 돼? 가긴 어딜까?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포털에서 고발마트를 검색해봐. 어마어마하게 많은 제품들이 은하계 최저가로 공급되고 있어. 고발마트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발마트에서 만나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가 부산 해운대 주상복합 건물 LCT 특혜 분양 의혹 사건을 담당한 검사와 지휘부에 대해 전격 수사에 나서기로 해 파장이 예상된다. 11일 부산참여연대에 따르면 이 단체가 올해 3월 공수처에 접수한 LCT 부실 수사 의혹 고발장과 관련해 공수처가 사건을 정식으로 입건했다고 최근 통지해왔다. 공수처는 직접 수사를 개시하거나 또는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를 마쳐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해줄 것을 요청할 경우 고발인에게 입건 사실을 통지한다. 부산참여연대는 부산시장 보궐선거 직전인 지난 3월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검사들과 지휘부에 대한 공수처 고발을 통해 LCT 사업 비리와 관련자에 대한 봐주기 수사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당시 수사 총책임자였던 윤대진 당시 부산지검 2차장을 비롯해 실무 책임자였던 임관혁 당시 부산지검 특수부장 등 지휘부와 수사검사 등 13명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13명 가운데 2명은 정확한 이름을 확인하지 못해 성명불상의 부장검사와 차장검사로 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발인에게 입건 사실을 통지한 공수처는 LCT 입건 여부를 포함한 향후 수사 계획에 대해 수사사항에 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입을 다물고 있다. 부산 해운대의 수욕장 바로 앞에 세워진 101층짜리 초고층 건물인 LCT는 해운대의 스카이라인을 망쳐버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그동안 인허가 과정에서 정관계 로비가 이루어졌다는 숱한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2016년 7월 LCT 비리 수사에 착수해 그해 12월 박근혜 대통령의 정무수석을 지낸 현기환 씨를 구속했다. 이어 2017년 1월에는 배덕광 당시 새누리당 의원도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시민단체들은 이들 외에도 불법 특혜 분양에 관련됐다며 43명을 추가로 고발했지만 대부분 무혐의 처리돼 검찰의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불거졌다. 최근에는 이른바 LCT 특혜 분양 리스트가 또다시 불거짐에 따라 부산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가 리스트 관련 수사에 나섰으나 특혜 분양 의혹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혐의를 밝혀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져 용두사미에 끝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지난 3월 부산참여연대의 고발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LCT 비리와 윤석열 패밀리들의 연루 의혹에 어떤 입장인지 궁금하다는 글을 적었다. 추 전 장관은 LCT 연루 의혹을 받는 검사장 출신 변호사와 당시 부산지검 2차장 검사로 수사 총책임자였던 윤대진이 윤석열과 매우 가까운 사이인 점을 언급하며 해당 사건에 대한 입장을 물은 것이다. 윤석열의 최측근 인사인 윤대진은 윤석열이 대은이라면 자신은 소윤이라는 별칭으로 불릴 정도로 매우 가까운 사이라서 향후 공수처의 수사 과정에 따라 윤석열과의 연관성이 불거져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윤대진은 자신의 친형인 윤우진 전 웅산세무서장의 비리 혐의와 관련해 수사무마 의혹을 받고 있고 이 과정에도 윤석열의 연루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윤대진은 이런 이유로 윤석열의 장모, 와이프에 이어 윤석열의 제3의 아킬레스건으로 불리운다. 이렇듯 윤대진 외 12인의 당시 수사 관계자들이 공수처의 무더기로 입건된 것은 향후 대선 가도에 비상한 관심을 끈다. 현재 공수처가 7호, 8호 사건으로 입건한 윤석열의 직권남용 의혹 사건도 검찰의 LCT 봐주기 의혹에 대한 공수처 수사 여하에 따라 결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해운대의 자연경관을 해친 전형적인 인허가 비리가 집결된 LCT 봐주기 수사의 진실이 드러나고 그와 같은 봐주기 수사가 입으로 공정을 외치는 윤석열의 패밀리들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가져올 파문은 가히 메가톤급일 것이기 때문이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이상 뉴스 검색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